여기가 아빠 사무실이에요. 삼촌은 누구세요? 아빠가 일하는 회사야. 여기 백화점 같은데. 여기 있는 거는 아빠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광고를 찍은 거래. 신기하지? 응. 아빠도 신기하다. 아빠는 많이 와봤으면. 임직원들의 자녀가 이렇게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온 거는 윤재가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가 아빠 사무실이야. 같이 들어가 보자. 삼촌은 누구세요? 나는 아빠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버려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활용을 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재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저는 기구 개발팀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글라스 소재, 메탈 소재, 다양한 휴대폰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일 잘해요? 아빠가 집에서도 굉장하겠지만 회사에서도 역시 굉장한 사람이고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아빠랑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폐기된 그물 오망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세척하고 커팅하게 이렇게 되고 핸드폰에 쓸 수 있게 이 소재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이 이렇게 나옵니다. 1년에 버려지는 톤수가 한 64만 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 물개라든지 고래, 막 거북이들이 그물에 감겨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해수, 자외선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오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없고 휴대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내구성 그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관부서 그리고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런 소재는 이제 전자제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야, 응. 오늘 하루 괜찮았어? 응. 좋아.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응. 좋은 생각? 응. 좋았어. 아빠에 대한 별점을 드릴 겁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아빠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번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양 폐기물을 비롯해서 이제 재활용 소재를 확대 적용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부품들, 전체 부품이 다 재활용 소재, 리사이클 소재로 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휴지심으로 만든 은메달이에요. 1억 4,600만 원. 미니 체키에 축구를 지켜주면 마법 스티에요.